인천 계양구 다남동의 한 농지를 찾았습니다. 지난 2004년까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입니다. 2004년 1월 의사인 정모 씨는 황모 씨와 공동으로 다남동 농지 3,528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11개월 후 해당 농지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토지 용도가 변경된 땅엔 2016년 다세대주택 3개동이 지어졌습니다. 여기 둘레가 전체가 다 그린벨트인데 요 빌라짜리 여기 있는 땅만 딱 틀어놓은 거죠. 여기가 원래 뭐였습니까, 그럼? 논입니다, 논. 논이요? 네, 논. 아, 그럼 그분이 논을 구입하신 건가요? 당연히 뭐 그 당시 집 직전에 논이었으니까 논을 구입한 거죠. 다남동 농지를 구입해 다세대 주택을 지은 정 씨의 남편은 인천 계양갑의 유동수 국회의원. 제20대 공약집에 공인회계사 출신의 실물경제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유 의원은 누구나 집이라는 주거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유 의원의 부인 의사 정 씨는 농지 취득 시 벼와 고등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한 정 씨는 직접 농사를 지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예.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2004년도에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당시에는 농업 경영 목적밖에는 허가가 안 났겠네. 그렇죠. 네. 아. 그분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신 적이 있나요? 뭐, 저는 뭐 전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신 토지를 지었죠. 아, 여기를? 네. 분들이 원래 농사 다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건 그렇게 쓰고 하죠. 네. 할 때 그걸 안 하는 게 상관이죠. 10년 넘게 농사도 짓지 않았던 정 씨는 2016년 갑자기 그 땅에 다세대 주택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도 풀린 데다 해당 농지 1.5km 거리에 계양역까지 생기면서 땅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뭐 뭔가 편집판 하기 전에 포크레인으로서 막 작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진다고 주변에 뭐 협조해달라고 54세대를 짓고 아 이게 성공하면은 이 골짜기 전체를 다 해서 인구입하고 발전시켜줄 거다. 힘써서 다 해줄 거다. 유동수가 짓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빌라 짓는 건 알았죠. 이거는 새로 넓힌 도로입니다. 네. 그때까지 32가구가 살던 작은 마을. 다세대 주택의 인구를 감당하기에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꽃이라도 가꾸고 쓰레기 풀지 말고. 원래 도로는 이랬습니다. 아... 대부분의 마을길은 폭 2m에 불과한 현황도로로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 집을 고스란히 태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소방차가 전혀 들어올 수도 없었는데 이 집이 소방도로가 해서 2m밖에 도로가 없으니까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불이 났었어요. 새로 진 겁니다. 급하다. 선거를 앞둔 2016년 2월 마을 주민 6명은 기반시설 확보 요청을 위해서 지역구인 송영길 후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동수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유 의원과 송 의원은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이 동네에 오지 않았습니다. 유동수 의원이 들어오자마자 천만이가 아, 나보고 후보 사퇴하랴. 그 좀 해줘. 송영길이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해달라고요. 해줘 좀. 다남동에 속한 지역구인 송영길 후보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골로 133번 길 2차 구간의 확장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도로 개설 사업비 51억 5천만 원 전액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이거는 제가 뭐 어쨌든 안 하시게 되든지 하시게 되든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동수 주인이 그때 직접 와가지고 의원 된 다음에 직접 와가지고 이동수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도로를 빨리 해주고
동네 그 기금으로 2천만 원 내놓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도우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짓게끔 이제 도와주겠다. 다남동 마을 주민들은 송의원의 공약에 기대가 컸습니다. 마을 수건 사업이던 도로 확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 마을 발전기금 2천만 원을 받고 다세대 주택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처음에는 여기에 박혀 있었어요 얘가. 그나마도 얘가. 여기인데 여기는 사람이 뭐 어떻게 가냐? 너 같으면 너가 가봐라. 그러니까 이만큼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요? 역골로 133번 길. 1차 구간인 273m 공사는 졸속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여기 이제 새로 도로 난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저 파란 말뚝 박힌 데까지 네, 8m의 도로가 나는 겁니다. 네. 2차 구간인 360m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를 지면서 도로 빨리 해준다고 한 이후로 한 2, 3년 동안 계속 방치된 거죠. 3년 가까이. 다세대 주택 3개동 18세대를 지어 분양한 유 의원의 부인 정 씨는 2017년 남은 토지 1941제곱미터를 다세대 주택 시공사 대표에게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머리도 난다고 했는데 금방 난다고 도시가스도 바로 돈까지 다 이거 나면서 돈까지 다 지급을 했으니까 12월에 분양을 받았는데 할머니만 이렇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2년 넘었는데 지금 돈까지 안 들어가요. 난방비로 뭐 한 달에 40만 원씩 낸다고 그러면 요즘에 뭐 서울이나 요 가까운 근교 인천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 어떻게 법적으로 뭐 할 수가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정 씨의 다세대 주택이 성공적으로 분양되면서 인근의 우후죽 승격으로 다세대 주택들이 늘었습니다. 하수관 시설이 없는 마을에 불어난 인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 주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 빌라 생활 하수하고 정화조 그 오폐수가 자연 그 배수로 다 해갖고 일일이 뽑아놨는데 이 물이 결국은 저 밑에 가서 농수로 다시 연결하는 편법을 써서 구청은 허가를 내준 겁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버린 생활하수와 정화조 오폐수, 마을의 농업용수가 한 곳에서 만나 그대로 섞입니다. 오폐수와 농업용수의 합류지점. 이렇게 오염된 물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이 관을 이용해서 생활하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 논으로, 그 논에서 저 금을 대고 있는 겁니다. 똥물로 농사 짓는 거죠. 그럼 여기도 지금 악취나 뭐 이런 엄청납니다. PD수첩은 유동수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 입장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의원님 인터뷰가 좀 약간 부적절할 듯하다. 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예.